네, 오늘은 6월 달에 어느 썬데이고요. 보통 교회를 많이 가는데 아는 동생이 여기 홍콩 외곽 쪽에 금땡이가 많은 절이 있는데 거기 되게 좀 좋다고 해서 갔다가 이따가 12시에는 저희 원래 제가 다니는 교회를 가려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왜 홍콩 공항에서 시내 나갈 때 그 다리 하나 건너가잖아요. 청마대교 건너기 전에 그 톨게이트 쪽인데 뭐 여행객들은 많이 안 내리는 곳인데 홍콩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나라 뭐 여의도라든가 청량리 가면은 버스 환승센터 있죠. 그런 데에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이렇게 갈아타는 그런 곳입니다. 예, 타이포 마켓 여기서 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여기 내렸고요.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또 특히 다른 절하고 틀리게 안에 이 금으로 된 이런 조형물들이 많아가지고 들어갈 때 이 백팩 같은 거는 못 가져가요. 그렇다고 보관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가벼운 이런 가방만 소지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백팩 같은 경우는 나중에 혹시 이 금 같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무튼 큰 이런 가방은 소지가 안 되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홍콩 날씨는 그 태풍 3호인데 살짝 비껴난 것 같고요. 계속 뭐 비가 왔다가 맑았다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절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저걸 뭐라고 읽었더라? TSZ산. 홍콩 시내에서는 이런 불법 주차 택도 없는데 여기는 외곽이라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 주차를 하네요. 아까 버스 내리기 전에 그 거기 동상이 보여가지고 가까운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좀 머네요. 저기 절에 도착했고 지금 관리 직원이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멸 체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일본 빌 나는 그런, 예, 모양이고요. 지금 안쪽으로 이제 조산. 홍콩의 6성급 호텔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예, 시설이고요. 앞쪽에 또 바다도 보이기 때문에, 예, 아주, 예, 뭐 풍수도 굉장히 좋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비가 왔는데 갑자기 날씨가, 예, 개이면서 아주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예, 앞쪽에는 그 관음보살 예, 동상이 있습니다. 꼭 그 베트남 다낭에 있는 영웅사에 있는 예, 해수 관음사랑하고 좀 비슷하네요. 왼손에 무슨 병 같은 거를 들고 있는데 저게 뭘까요? 야, 여기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놨네요. 이렇게 깔끔한 저는 저도 처음입니다. 여기 뭐 보문이라고 적혀 있는데 뭐 안에서 이렇게 예배? 뭐지? 무슨 집회 같은 걸 하는 장소인 것 같아요. 우와 저기 안에 와 저기 다 금? 이야 부산 아 오케이 아 오케이 햄가래 이거 짠해 원가마 여기가 홍콩에서 가장 부자 이가상 할아버지의 모친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절이라고 합니다. 자, 손을 소독하고 예, 배에 그릇을 가져와서 예. 자, 지금 관음보살님에게 물 공양하러 가는 길입니다. 야, 높이가 엄청납니다. 물 공양하면 됩니다. 예, 높이가 엄청납니다. 예, 제가 몇 달 전에 있었던 베트남 다낭에 영웅사에 있는 해수 관음상보다 높이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웅장하게 예,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관음보살 동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이 동상을 바라보고 예, 왼쪽으로 한 바퀴 돌면서 아마 소원을 빌시면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불교 사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예,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맑은 날씨는 아닌데 비도 살짝 오고 여기 홍콩 지금쯤 되면은 기온이 거의 막 3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되게 더운데 오히려 흐려가지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모든 시설 하나하나가 진짜 깔끔하게 예, 잘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는 이제 여기 사원 기념관인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저 태어나서 이렇게 막 고급지고 이렇게 아주 좀 괜찮은 이 불교식 사찰은 처음 보는 것 같고요. 혹시 나중에 홍콩에 조금 오래 체류하게 돼가지고 여기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예약할 수 있으면은 꼭 한번 와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9시 반이 이제 처음에 오시는 시간인데 그나마 오전 시간대가 조금 날씨가 선선하기 때문에 예, 저는 추천해 드리고요. 아무튼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예, 방문하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배산 임수라고 하죠. 예, 지금 보시면은 이쪽으로 산이 있고 그리고 관음보살 동상이 있고 또 앞쪽으로 바다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 이쪽 지역이 풍수가 좋다고 합니다. 예전에 아는 동생이 여기 왔다가 집에 갔는데 아주 좋은 꿈을 꿨대요. 내부에 가시면 10시에 시작하는 영상물 보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여기 뭐 절에 대한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영상을 볼 수 있는 영상물이 있는데 그거는 꼭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영상물이에요. 그 예약 없이 그냥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약된 사람들만 이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좀 고급진 분위기들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예, 이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같이 왔던 동생은 아직 안에 있는데 저는 오늘 이따가 12시까지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이 영상이 예, 아주 고급졌다면 그냥 가시지 마시고 예,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